이 모션 캔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일단 모션 캔슬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공을 날리고 바로 모션을 할수 있다는 거죠. 말 그대로 모션을 캔슬하는 거예요. 내가 공을 날리고 판자를 내리고 싶다? 근데 이게 캔슬을 안 했을 때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모션 캔슬 하는 방법. 가장 쉽고 실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공을 날리실 때 왼쪽에 터치하여 취소라는 버튼이 있어요. 이게 원래는 진짜 날리지 않게 이렇게 끊기는 건데, 근데 이거 나중에 솔직히 막힐 것 같거든요. 막히기 전에 빨리 쓰세요. 잠깐만. 그러면 날리기 전에 취소하는 거는 아예 날리지 않는 거죠? 근데 취소라는 게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. 내가 날려놓고 취소하겠다 이런 말이요. 날리자마자 아무 일도 없단 듯이. 지금은 모션 캔슬을 진짜 빨리 한 거거든요. 근데 이 속도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해요. 자, 이렇게 날리면은 거의 동시에 눌러야 된다. 날리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날리고 난 거의 0.1초 만에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. 0.0, 0. 날린 게 보였는데 취소됐죠. 사실 똑같아요, 이거 속도. 자, 이 속도나 이 속도나 똑같아요. 동시에 누르는 거는 내가 완벽히 모션 캔슬에 대해서 익혔을 때 그때 하시면 좋아요. 타자에 대한 강의니까 타자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, 제가 항상 쓰는 기술인데 모션 캔슬 후에 폭발 모드, 스킬 쿨타임 감소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거예요. 날린 후에 폭발 모드. 이 속도죠. 원래 속도라면 이 정도예요. 엄청 차이 나죠? 모션 캔슬 한 후에 끄고 바로 줌. 가장 좋은 방법이죠. 타자는 진짜 생존자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맞아요. 공을 날리는 방향이랑 내가 어디서 포지션을 잡고 날려야 되는지. 타자 유저분들,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멀리서 날릴수록 많이 안 밀리거든요. 제가 가까이서 붙어서 날리는 이유가 그거예요. 자, 여기서 날렸을 때. 근데 멀리서 날렸을 때 허둥지둥을 세 번밖에 안 하죠. 하지만 가까이서 날렸을 때는 네번 하죠. 근데 이 모션 캔슬로 인해서 되게 좋은 기술이 있어요. 이건 아무도 모르는 기술일 거거든요, 아마. 감사가 이렇게 오고 있죠? 왜 이렇게 쓰느냐? 자, 보세요. 만약에 내가 못 맞췄다 가정을 해볼게요. 보세요. 바로 또 되죠? 자,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? 공 최대 거리에서 날리고 물초기화를 해라. 기회가 한번더 주어져요. 자, 거리 충분히 되죠? 근데 사실 이러려면은 타자 공 최대 거리도 알아야 되는데, 공 최대 거리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. 원터치나 풀차징이나 최대 거리는 똑같아요. 어차피 똑같은 곳에 떨어져요. 보세요. 잘 날아가다가 밑으로 힘없이 꺾일 때가 있어요. 이 떨어지는 구간 바로 전이 최대 거리예요. 감시자보다 좀더 일찍 떨어지죠? 지금 딱이 정도면 이제 맞는 거죠. 이렇게. 공 캔슬하고 내가 쓰는 거 이거. 이거는 이제 리퍼 과상 같은 거. 날리는 도중에 과상 판정은 남아있잖아요. 날리자마자 씹는 거거든요. 이렇게? 아, 근데 이게 태아가 안 좋은 점이 공을 날리고 나서 뒤로 바로 안 돌아줘요. 자, 앞으로 써지죠? 어떻게 하냐면, 자, 날리고 한 1초 정도 뒤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. 내가 만약에 문까지 커버를 쳐야 된다. 날리고 바로 태아, 그 다음에 폭발 모드 이렇게.
이러면은 달리는 곳까지 커버가 가능하죠? 여튼 여기까지 모션 캔슬이랑 모션 캔슬 했을 때 좋은 점, 그리고 공 최대 사정거리, 그리고 다음엔 제가 공 어떻게 날리는지 강의 올릴게요. 이거는 진짜 야타자 찐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.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자, 여기까지 강의 끝.